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책갈피오면은 일본과 중국의 책을 하나 골랐습니다. 먼저 일본의 책인데요. 한국인이 쓴 일본에 대한 책입니다. 제목이 정말 잘 지었죠. 일본적 마음. 근데 역시 이 저자도 이 편집자가 지어준 일본적 마음, 일본의 마음이 아니라 일본적 마음. 맨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좋았다. 그렇게 후기에다 표현을 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아, 참 일본 느낌 나게 이름 잘 지었다. 일본이나 이제 중국이 무슨 무슨 적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한국 거의 쓰지 않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책 받아보고 편지 디자인도 참 잘했고, 그렇죠? 일본이 마치 속마음을 들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표지나 디자인만큼 내용이 알찹니다. 김은교 교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아, 참 글 잘 써요. 쭉 한 12년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여기저기 쓴 글을 모은 책이라는데 대단히 농도 깊은 책입니다. 역시 일본 에세이 나라답게 일본에서 공부한 한국인 학자의 탁월한 에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이분이 후쿠사의 그림을 보고 반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부우아, 그러니까 후지 옛날 이름인데요. 후지산 삼륜육경이라는 유명한 판화집 있잖아요. 욕교의 판화집. 저도 사실 이 후쿠사의 욕교의 그림은 저도 좋아해서 그 도록을 여럿 가지고 있는데 후쿠사의 도록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후쿠사에 대한 부세회에 대한 욕교에 대한 설명으로 쭉 시작을 하는데 후쿠사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재밌는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첫 번째는 예를 들어 뛰어가거나 화가 났을 때 표현하는 이렇게 쭉 줄 둘 있고 삼자 있죠. 그럼 우리 도망가는 거잖아요. 만화책에서 막 달려가는. 이게 후쿠사이가 맨 처음에 그 만화에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칸을 나누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코마와리 칸은 만화책은 다 칸이 나눠졌잖아요. 한 면 전체에 큰 화면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만화책 한 페이지를 보면 작은 칸, 큰 칸 해가지고 흐름을 잘 나타내잖아요. 칸을 구분해서 흐름을 나타내는 것도 이 코마와리라는 것도 후쿠사이 작품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읽은 적이 있는데 만화의 역사에서 가장 재미있는 역사적 발달이 하나는 말풍선 해가지고 말을 뺀 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칸 나눈 것. 근데 이 칸 나눈 걸 일본의 유명한 우키요의 화가인 후쿠사이가 만들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또 제가 특히 의미있게 읽는 거 이런 겁니다. 서양에서 죽음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최소한 원래의 장소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일본은 사망을 낙쿠나루모도이라고 해요. 실망, 이를 실 잊을망이라거든요. 낙쿠나루모노라고 한다. 그거야말로 끝나는 것이다. 시신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도 없기에 불로 태워서 뿌린다. 그걸로 끝이다. 그래서 관을 앞에 두고 미친 듯이 몸을 틀며 통곡하는 한국인 한과는 너무도 다르다. 차가운 침묵을 가지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일본인의 심리는 그렇다면 그의 철학, 곧 체념의 철학까지. 그 유명한 아쿠타카와 문학상으로 유명한 천재 작가 아쿠타카와 류노스케의 유언이 나와 있던데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적어도 내 경우에는 다만 어렴풋한 불안이다. 1927년 7월 24일. 적어도 내 경우에는 다만 어렴풋한 불안이다. 이런 문장을 썼던데요. 놀라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쿠라와 죽음과 관련된 일본 하이쿠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키요이가 워낙 중요하잖아요. 그럼 사쿠라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주신구라 있죠. 주신구라. 주신구라도 워낙 중요하잖아요. 저희들이 아는 일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쭉 글로 표현됩니다.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고 깊은 그런 근거를 가지고 글이 시작되는데 저도 이 사쿠라의 죽음과 관련된 일본 시는 포스트잇을 붙여놨습니다. 꼭 이런 겁니다. 사쿠라가 만발할 때 술 한 잔 들고 사쿠라가 질 때 함께 죽노라. 이런 우키요이가 있어요. 우키요이 아시죠? 짧은. 사쿠라가 만발할 때 술 한 잔 들고 사쿠라가 질 때 함께 죽노라. 일본, 죽음, 하이쿠, 사쿠라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농축한 일본어 문화를 설명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몇 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야스쿠니, 그다음 사무라이, 독서, 예술. 그래서 이제 예술에서는 와비사비 미학이 나오는데 그 전에 차에 대한 책 설명드릴 때 와비차 의미 말씀드렸잖아요.
겸손하고 뭔가 고독하고 쓸쓸하고 작고 외롭고 이런 놈이들 그 와비사비 미학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됐는데 그 부분도 아주 재밌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아주 좋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최근엔 일본 붐이 좀 식어서 일본에 대한 책을 쓴 게 별로 없어요. 저는 뭐 이현영 선생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분들이 한국인이 알고 느끼고 보고 배우는 일본 책을 썼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 이 맥이 완전히 끊겨 있는 느낌인데 김은교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책을 써주셨습니다.